오늘 이 시간에는요, 한 송이의 하트꽃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준비물은 260g 풍선 두 개하고요, 가이아 펌프. 시작해 봐요. 먼저 꽃잎에 풍선에 바람을 한 7번 넣겠습니다. 묶기 편하게 바람 조금 빼주시고요. 묶어주시고요. 먼저 6마리에 4개, 2, 6마리에 방울 하나, 같은 길이의 방울 하나 더 만드셔서요, 요 매듭하고 같이 돌려주겠습니다. 풀리지 않게 매듭을 요 가운데로 한번 통과시킬게요. 이번에는 4마리의 방울, 마찬가지로 같은 길이의 방울을 만드셔서요, 같이 돌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만드시고요, 작은 것부터 한번 감싸주겠습니다. 감싸서 돌려주시고, 이번에는 큰 거 감싸게요. 돌려서 같이 돌려주시고,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겠습니다. 바람 빼주시고요, 한번 묶어주세요. 자, 요런 모양이 됐어요. 자, 요거를 이런 하트 모양으로 만들게요. 풍선을 요 부위를, 작은 부분을 요 큰 풍선 요 가운데 안으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. 가운데로. 하트가 됐어요. 자, 여기에 꽃잎을 만듭니다. 초록색 풍선에 바람을 한 4마리 정도 남기시고요, 묶어주겠습니다. 자, 이 묶은 매듭과 꽃하고 남은 이 풍선하고 같이 묶어줄게요. 꽃잎을 3개 만들겠습니다. 접어꼬기 하셔서요, 손가락 정도의 접어꼬기 3개를 할게요. 누르셔서 눌러서 돌리시고요, 하나 더 눌러서 돌리시고,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쁜 하트꽃이 완성이 됐어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